오늘은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사실 나름 키는 좀 더 컸으면 참 좋았겠지만 피부는 나름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피부에 대한 자신감이 없지는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고민이 하나씩 둘씩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생기더라고요. 그중에 요즘에 고민인 것이 바로 기미, 잡티입니다. 피부 노화가 이제 20대를 넘어서면서 중반부터 좀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20대도 사실 뭐 훌쩍 지나버렸고 당연히 제 피부에도 노화가 찾아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지금 당장 피부 표면에 어떤 것들이 막 올라온다 혹은 막 고뭇고뭇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잡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에 숨어있는 기미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겉과 속 기미까지 케어하는 방법으로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피부결 정도는 좀 정리를 한 상태고 이 앰플을 좀 발라볼게요. 먼저 이제 피부결 정리 후에 앰플로 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요. 한 두 스포이드 정도는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좀 촉촉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남은 거는 여기 목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앰플 뒤에 여러분 이제 처음에 뿌리고 앰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크림,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저의 비밀 크림입니다. 이건요, 그 기미 같은 잡티를 케어하는 기미 크림이고요. 짜자잔. 이건 바로 딱지 패치인데요. 그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좀 어떤 제가 원하는 부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위에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바로 그런 아이템이에요. 상자 안에 보면은 이렇게 기미 진단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 한번 대보는 거죠. 이거 되게 뭔가 좀 전문가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나 내 피부가 이런 톤이구나. 또 내 잡티에 또 대보고 내 잡티는 좀 몇 번 정도이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미 진단표고요. 내가 피부가 몇 번 정도인지 보고 한 6, 7번? 완전 밝은 피부는 아니에요. 뭔가 이 부분에서 저 스스로 좀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 여러분께 일단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뿍 나오는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산뜻하게 흡수가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자, 손등에도 한번 먼저 발라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쵸? 얘는 사실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부위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쌀알만큼씩 짜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뭐 광대 부위, 눈가 부위가 굉장히 잘 생기는데 그래서 눈가에 이렇게 쌀알만큼 광대 이렇게 짜서 제가 양쪽에 나눠서 이 부위가 사실 제일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고 그래서 고민이 생길 때 진짜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홈케어는요, 집에서 이렇게 기미 케어를 하는데 홈케어가 진짜 간편해야지 손이 자주 가는 법이거든요. 디바이스도 마찬가지고 기능성 화장품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뭘 더 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바르는 기초 케어 제품만으로도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일단 정말 우리의 기본이 되는 삶의 자세.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갖고야 하니까.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산뜻하게 흡수가 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기미 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기미 패치를 사용해 볼 텐데요. 제가 이거를 딱지 패치라고 칭하겠어요. 왜 딱지 패치라고 칭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보면요, 약간 투명한 노란색 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보이시죠? 짠! 약간 진한 노란색 투명한 그런 젤인데요. 이 기미 크림을 바른 자리 위에다가 이 패치를 다시 한번 도톰하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피로프 마스크 팩 예전에 이제 많이 유행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부선은 딱 뜯어내는 거죠. 그것처럼 필 오프 하는 건데요. 자,
제가 고민인 바로 광대 주변에 이렇게 해서 살짝 도톰하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이 살짝 거뭇거뭇하게 올라와요. 이게 이제 20분, 30분 뒤에 좀 마르거든요. 그때 여러분 싹 뜯어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부 재생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때 케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랐는데 그 살짝 조금씩 지날수록 열감? 살짝 시원함? 그런 것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 멜라닌 색소를 좀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그런 열감이래요. 이 패치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다시마, 감태, 해초 등 정말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자연 성분이 굉장히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크림으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고 그다음에 패치가 쏙 빨아들여서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제가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이 패치를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25분 정도 흘렀어요. 제가 도톰하게 발랐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봤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손에 묻어나는 게 없이 잘 마른 상태가 됐다는 걸 확인하시고 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가자, 얘들아! 깔끔하게 띄워져요. 이렇게 기미들이 딸려 나오는 거죠. 쓱 바르고 싹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떼어내면 끝.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나머지 한쪽도 떼어볼게요. 얘를요 4주 정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미 케어를 하면 정말 뭐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정말 눈에 확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그게 제 포인트예요. 꾸준히 케어를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기미 케어가 끝나다니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쪽 눈 밑이 정말로 환해진 것 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바르고 다 떼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저처럼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속까지 잘 우리가 케어해주면서 꼼꼼하게 아주 건강한 피부를 같이 만들어봐요.